최고급 어디 이제 바보 시리즈가 끝났어요. 더 하면 우리가 바보 될 것 같아서 이제 싸웁니다. 싸움 시리즈로 할 거고요. 싸움 시리즈 하기 전에 우리가 몇 단어를 먼저 공부를 하고 갑시다. 얘하고 랭글하고 비교를 좀 해야 되고요. 싸움하면은 랭글 그리고 비커 그런 것들이 다 싸움이죠. 랭글, 비커 그리고 스커블. 그리고 엘터케이션 이런 것들이 이제 싸움하면은 요 세 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랭글, 비커, 스커블, 엘터케이션이 이제 대표적인 싸움의 사총사입니다. 하나 더 있네. 브레블. 얘는 브레블을 좀 여기다가 쓰자. 브레블 그리고 엘터 이렇게 써서 독수리 오염제로 보면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랭글은 뭐냐부터 가야겠죠. 이 두 개를 또 비교를 해야 되니까 앵글이 보이네요. 앵글은 각이죠. 각. 그래서 앵귤레이트 하면 각지게하다입니다. 각지게하다. 모나게 하다. 너 왜 이렇게 모가 났니, 성격에? 성격에 모가 났다는 얘기는 둥글둥글 하지 않은 거죠. 즉, 각이 진 거예요. 그래서 앵귤러 하면 얘가 각진 모난이죠. 각진 모난. 우리가 각지다 그러면 생각나는 단어가, 각과 연관된 단어가 코애귤레이트입니다. 코애귤레이트. 함께 각이 졌네요. 우리 얼음 얼려봤죠? 액체가 얼리면 각이 지죠. 그지? 물들이 다 함께 각을 만들어, 얼면. 그래서 응고시키답니다. 코애귤레이트는 응고시키다. 같은 말이 컨질이에요. 질, 컨질. 우리 아이스크림 콘 자주 먹잖아, 그치? 날씨 더운데 먹으면은 콘이 얼지. 그러면 어떻게 돼? 질질 흘러요. 다시 응고시켜서 먹어야 돼. 아니면 맛이 없어. 컨질. 아이스크림 콘이 녹으면 질질 흐릅니다. 그거는 반드시 응고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클럿. 이런 것들이 응고시키다죠. 자, 그러면 각을 지게 한다라는 얘기인데 이 W는 뭐냐? W 이제 뭔지 알아요, 그지? PC. PC 같아요? 아니죠? 아니요. 뭐가 있어야겠지? 뭐가 있어야겠지? 네. 아, 입술, 입술. 얘가 있어야겠죠. 왜 입이 튀어나왔지? 삐진 거예요. 그치? 그래서 물고기 같은 삐져서 그렇고, 또 복습해볼까? 피시는 뭐지? 그치? 수상한 의심적은. 뭘 캐내야 될 것 같다 해서, 멀키. 그래서, 요게 이제 수상한 삐진 거야. 자, 물고기 주둥이를 낚아야 돼. 그럼 물고기를 낚을 때 주둥이에다가 이게 딱 걸리겠지. 여기 딱 걸렸어. 이렇게 걸릴까? 딱 걸렸는데 가만히 있으면 먹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해볼까? 해볼까? 자, 이게 딱 걸고 딱 입을 각지게 만들어야 돼. 입이 딱 꺾여야지 위로 싹 올라오겠지. 아, 그렇구나. 얘를 물고기 주둥이를 각지게 해야지 물고기를 낚을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낚답니다. 네.
나는 걔한테 낚였어. 그럼 걔의 속임수에 넘어갔다는 얘기지. 야, 걔 좀 낚아봐. 이 얘기는 걔를 속여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속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랭글은 낚다, 속이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랭글은 뭐냐? 랭글은 서로 간에 각이 졌는데 유빈이하고 예진이하고 서로 각이 진 거야. 잘 각이 져야 되는데 롱하게 각이 진 거예요. 잘못 각이 진 거죠. 그러면 싸우겠죠. 그래서 얘가 싸우답니다. 싸우다. 그치? 서로 간에 잘못 각이 진 거야. 그래서 다투고 싸우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랭글하면은 말다툼하다예요. 싸우다인데 말다툼하다.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 그래요. 왜 깨지지? 말이 하도 많아서. 비커가 깨질 수도 있어요. 자, 유빈이가 이렇게 서 있는데 예진이가 지나가다가 야 비켜! 하고 지나가는 거 싸움 날 수 있겠죠? 그래서 비커, 말다툼하다, 싸우랍니다. 그러면 이 비커는 어디서 나왔냐면 브릭에서 나온 거예요. 브릭은 벽돌이죠. 벽돌은 뭔가를 만들 수도 있겠죠. 집 같은 걸 만드는 의미잖아. 브릭이 만들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건 아니야. 그래서 벽돌은 뭔가 만드는 어떤 도구일 수 있기 때문에 패브리케이트 이렇게 하면 우리 FE나 FA나 PH 했어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말을 만드는 거네요. 그치? 이게 다 브릭에서 나온 거야. 말을 만드는 거니까 이야기 등을 날조하다가 되는 거죠. 물론 패브리케이터가 패브릭이 직물이라는 뜻이니까 구조, 조직 이런 뜻도 있어요. 회사의 조직도 패브릭이라고 하지만 이제 패브리케이터 여러분들이 독해할 때는 다 이야기를 날조하다예요. 자, 만들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태권도 같은 거 하면 뭘 깨지? 그렇지, 벽돌을 깨죠. 왜? 성판. 성판은 약한 거고 기완자는 누구나 깰 수 있는 거고 이제 고단자가 되면 벽돌을 깹니다. 그래서 벽돌이라는 거는 깨지다라는, 잘 깨진다라는 어떤 의미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브릭이에요. 깨지기 쉬운. 아, 이 벽돌이라는 의미에서 이 BRI, 브릭이 다 이런 데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발음상 바뀐 거예요. 그래서 비켜. 그죠? 비커, 말다툼하다, 싸우다. 이런 뜻이고요. 자, 서로 간에 그래서 롱하게 각이 져서 싸우고 말다툼하는 거고 비커도 말다툼하다 싸우답니다. 자, 다음 단어가 이제 중요한데 스쿼블이에요. 이 스쿼는 어디서 나왔냐면 스퀘어에서 나왔어요.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은 둥글둥글에 각이 져 있어. 그래서 각이 져 있습니다. 그럼 애굴은 어디서 나왔냐면 애굴은 배불에서 나왔어요. 레불에서 나왔어요. 배불, 레불이 제잘거리랍니다. 우리가 제잘거릴 때 들어보면 배불 이러잖아요. 그죠? 배불 제잘거리죠. 그래서 왁자지껄이라는 뜻이야. 왁자지껄. 자, 그러면 불의 불은 어디서 나왔냐면 얘네 둘이 합쳐져서 나온 거야. 이 비하고 레불이 합쳐져서 나온 게 불의 불이라는 얘기죠. 싸움하다. 싸움이라는 뜻이야. 불의 불도. 자, 그러면 왜 말을 하면 싸움이 되냐라는 거야. 말을 하면. 자, 여기에서 여자 중에서 말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지? 수빈이. 수빈이가 말이 제일 많이 되는데 얘 잘 싸우지? 네. 말을 많이 하면 싸우게 돼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말을 많이 하는 게 왜 싸우는 거냐면 have a word
with 누구누구와 몇 마디 하죠? 한 마디 하죠. 둘이 지나가다 안녕? 잘 지내? 하고 지나가면 절대 싸움이 없어요. 그래서 한 마디만 하는 사이다 라는 얘기는 누구누구와 아는 사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acquaint가 되는 거죠. 누구누구와 아는 사이다. C가 있어야 되지. acquaint, 아는 사이다 라는 뜻이에요. 안면이 있다 라는 뜻이죠. 안면이 있다. 해보 워드 위드 누구누구와 아는 사이다. 한마디만 한다는 얘기야. 잘 모르는 사이다. 그렇게 친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뭐뭐와 아는 사이다. 예진이와 아는 사이죠. 그치? 예진이 속마음을 모르잖아. 그치? 그거 아는 사이예요. 이해갔죠? 뭐 이런 거지. 노가 붙으면 I know 예진이라고 써요. I know 김태희라고 쓸게요. 김태희 알죠? 김태희 아는데 전화번호도 알고 뭐 그러니? 그냥 알죠? 이때 쓰는 게 no of예요. no of. 얘는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I know 예진. 난 예진이야. 이렇게 쓰레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일까? have, was, with를 쓰면 그렇지, 말을 많이 하면 싸우게 돼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누구누구와 싸우다 라는 뜻이 되거든. have, was, with를 쓰면 말을 많이 하면 싸웁니다. 그래서 내불 재잘거리다 보면 결국 싸워요. 그래서 유빈이가 싸움 왕이 되는 거야. 말이 많이. 말 없는 애들은 절대 싸움이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브래블은 이렇게 해서 말을 하다 보면 싸우는 거니까 명사로 쓰이면 말싸움, 논쟁 이런 뜻이 되고 동사로 쓰이면 말다툼하다, 논쟁하다, 언쟁하다예요. 그래서 뭐 여기 뭐 말다툼, 언쟁, 그렇지? 논쟁. 이런 건데, 그럼 느낌이 어떻게 써, 브레볼이라는 것은? 그냥 말을 많이 하다가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일로 말다툼 하다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사소한 일로 말다툼 하다. 물론, 말다툼 하다, 언쟁하다, 논쟁하다라는 의미도 다 가지고 있어요. 싸우다라는 의미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알았어? 말다툼하는 게 싸우는 거죠. 그래서 여기 BRA에서 나온 게 브롤. 브롤. 얘네들이 전부 다 싸움이라는 뜻이 되죠. 브롤, 브롤. 싸움이에요. BRA고. 우리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한국 사람인데 유빈이만 좀 방글라데시에서 온 것 같지. 사실은 유빈이는 불법 체류자예요. 신고하면은 바로 추방당합니다. 그럼 내가 유빈이한테 협박을 하는 거야. 너 불법 체류자인 거 다 불어버릴 거야. 그럼 싸움 날 수 있죠? 불어버릴 거야. 브로이, 브롤. 외우세요. 그냥 브로일 그냥 싸움입니다. 자, 다음에 altercation인데 얘의 동사형이 alter죠. altercate. 그치? 얘는 바꾸다예요. 바꾸다. 자, 이제부터 이제 CA가 처음 나왔는데 이 CA는요, 앞으로 단어가 나오면 개 막장 떨어지는 느낌이라고 할 거야. 개. 개 막장 드라마. 질이 떨어지죠? 그래서 A가 막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의견을 바꿔서 떨어지게 만든다는 얘기죠. 부정적인 의미를 그래서 많이 가져요. 개 막장 드라마야, 개가. 그래서 바꿔서 개 막장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럼 싸우겠죠? 싸움이 뭐야?
어, 너 왜 이렇게 이쁘니? 성격이 왜 이렇게 좋아? 이러고 안 싸우죠? 걔 막장으로 싸우는 거예요. 막 바꿔가면서. 어, 싸우다, 논쟁하다, 언쟁하다, 엘터케이트, 언쟁하다, 싸우다, 뭐 격렬하게 논쟁하다 할 때 쓰는 거죠. 왜? 걔 막장으로 막 바꿔서 얘기하는 거니까. 격렬하게 논쟁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갖는 거예요. 자, 이러면 됐죠? 그래서 엘터케이션은 여러분들이 언쟁, 논쟁 이렇게 이제 알고 있으면 되고요. 바꿔서 개 막장으로 얘기하는 거. 그래서 싸움하면은 요 기본적으로 비커, 스커블, 브래블, 엘터케이션 정도는 확실하게 알아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말 다툼 싸움 갑시다. 자, 벌써 20분이야. 와,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만 하자. 알았지? 하나만. 단어 하나만. 아지바지가 있네요. 아, 아지바지. 아지바지. 말다툼하다 또는 말다툼. 좀 어렵죠? 우리 싸울 때 뭐라 그래? 확실히 아구창을 날려버린다. 그치? 아구창을 날려버린다 그러죠? 그럼 그 말이 원래는 아구창이 여기서 나온 거죠? 아구. 아구가 주장하다지만 주장하다는 좋게 얘기하는 거고요. 싸우다예요. 아구. 싸움. 논쟁하다 다투다야. 논쟁하다 다투다. 그러니까 어떻게 싸우는 거야? 아구창을 날려버리듯이 싸울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장하기를 걔만 안 들으면 아구창 날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 정도로 그 사람이 아교하게 주장한다는 얘기는 거기에 반박을 하면은 그 사람은 성을 낼 정도로 자기 믿음이 확실한 거겠죠. 그렇게 쓰는 게 그래서 아교라는 얘기예요. 그냥 막 그냥 주장한다 할 때 아교 그냥 쓰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네가 반박하면 아구창 날려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싸움이 되겠죠. 자, 아지바지 너무 어려운 단어죠. 이제 어떻게 외울까? 앞에다가 그냥 G자만 집어넣어봐. 확 갈기갈기 찢어버린다. 갈기갈기 찢어버린다. 그치? 그냥 G자만 집어넣으세요. 아기바디 하면 갈기갈기 저절로 생각날 거야. 자, 다음에 아티파티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죠.